네, 교통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경우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뇌손상을 입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식물인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.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 소송해야 될지, 소송을 진행하다가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오늘은 교통사고 식물인간의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,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통사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예를 들어 했다고 봅시다.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 감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. 신체 감정이라는 것은 환자 상태에 대해서 환자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여명, 살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, 환자에 대한 노동 능력이 몇 프로 상실됐는지,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식물인 같은 경우는 장애율 노동성 100% 상실된 것을 봅니다. 식물인간인 경우에 피해 보상을 산정해서 신체 감정을 하게 됐을 때 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크게 여명과 개호 시간입니다. 여명이라는 것은 환자가 살 수 있는 기간,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환자에 대해서 실제로 간병이라든지 또는 가족께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기간, 그 개호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개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시로 필요한 것이냐에 따라서 개호비용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. 이처럼 식물인간인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에 살 수 있는 여명과 그 다음에 하루에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개호 시간이 피해보상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인간은 사실상 향후에 살 수 있는 여명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중간에 합병증을 해가지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사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언제쯤 해야 될지, 또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혹시 사망을 했을 때 불이익이 올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피해자 가족분들은 고민하게 됩니다.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인 같은 이런 중증 뇌손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피해 보상을 보험사 측 합의하는 것보다는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신체 감정을 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살 수 있는 여명 기간을 확정을 하고 판결 이후에 생존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판결 전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일 들어가지고 실제 신체 감정했을 때 살 수 있는 기간을 향후 5년 정도만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감정을 했다고 합시다.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5년이 지나도 생존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을 신체 감정이가 임상적 경험 측상 또는 신체 감정에 대한 예전의 다른 사례들을 기준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객관적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. 소송 판결 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환자가 살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 생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3년 뒤에 사망을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2년에 대한 부당이득을 받은 거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5년 내에 가지고 생존할 것을 판결 받는데 그 전에 만약에 사망했을 때 과연 그 받은 판결 금액의 일부를, 부당이득에 대한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지, 자,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전에 감정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기판적 효력을 인정해서 그 자체에 대한 판결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바꾸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돌려줄 반환의 의무는 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렇다면 반대로 실제적으로 감정에 대한 기간 이후 판결에서 예를 들어 5년까지 생존한다 했을 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만약에 추가로 생존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렸지만 예상할 수 있는 여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. 그런데 감정의사가 예를 들어 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까지 판결을 받았는데 환자의 상태가 양호해서 갑자기 좋아졌다든지 또는 환자 케어를 잘해서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로 생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서 모든 권리가 포기되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판결 전에 사망을 했을 때는 기판적 효력을 인정한다 했죠. 하지만은 이 판결 이후에 추가 생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로운 손해로 봅니다. 신체 감정 의사가
정해진 신체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내린 그 기초는 신체 감정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위에 추가 생존한 것은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.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소송 실무 사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식물이관 특히 향후 여명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중증 뇌손상의 경우에 있어서 판결 이후에 단전 여명 기간에 대한 그 기간 이전에 사망 경우, 이후에 사망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